오늘은 어디에 가는 걸까? 누나의 무릎 위에선 있다? 얘 생각이 난다. 내가 처음 이 집에 오던 날. 불과 3, 4개월 전인데. 난 아직도 5개월 강아지이지만 누나만큼 크다. 누나 무릎을 밟고 창문을 쳐다보며 간다. 이곳은 아빠 형님의 농장이라고 했다. 헬로. 이 개는 켈피, 호주의 목양견이라는데 너무 놀자고 난리다. 나보다 크고 몇 개월 빠른 암캐인데 에너지가 넘친다. 개너자이죠. 모두 몇 마리인가요? 7마리요. 목양견 3마리, 사냥견 3마리이다. 휘파람을 불며 스피크라고 하니 짖었다. 우와, 캐틀톡. 캐틀도? 소와 양 무리를 한다. 스피크는 왈왈왈 하잖아. 이제 켈피개와 붙어볼만 했다. 엄마는 이 켈피가 좋은가 보다. 하이, 하이, 하이. 개 보러 온 거야? 응. 개 보여주고 개 보러 온 거야. 얘도 배 보이기 시작했어.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 중이다. 나랑 다른 냄새가 나는군. 장면에서 첫 경험이다. 처음으로 이렇게 놀았다. 끊임없이 공격당하자 나도 용감히 덤볐다. 목이 말라서 잠시 휴전 중. 원효대사의 해골물. 아주 더러운 물이었다. 집에 돌아오는 길. 누나가 누워서 자면 난 누나를 깔아 뭉개면서 하하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.